용띠, 개띠, 소띠, 양띠분. 이분들은 사주팔자에 타고난 살이 네, 안녕하세요. 치상하면 매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사주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를 타고 나는 거예요? 타고나죠. 엄마 뱃속에서 몇 달, 몇 달, 며칠, 몇 년도, 몇 달, 며칠, 몇 시에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날면서 사주팔자가 정해지죠. 이름이나 얼굴 관상이나 이런 거는 다 바꿨으니 사주팔자는 피하지 못하고 야 팔자수가 팔자는 못 피해낸다 옛말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리학을 좀 배우고 이거 철학도 좀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타고난 띠가 있는데 네 개를 묶어서 딱세 개. 이거는 타고나면서 정해진 띠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바뀔 수가 없어요. 역학이나 철학에서 다볼수 있고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아시 보시지 않는 사람들 아, 다 아는 거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띠, 개띠, 소띠, 양띠분. 이분들은 사주팔자에 타고난 살이 화개살. 화개살이나 빛나라떠 덮을개를 써서 무덤이라 그러죠. 무덤 창고로 들어가고 저장고에 들어가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추수해야 창고에 보관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내 기운은, 이 화개에서는 재생도 뜻하기도 해요. 재생. 새로 다시 또 시작. 다시 펴. 다시 펴. 그거 되기 때문에, 사주 화개살이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아, 머리 똑똑해. 총명해. 선생님, 교수, 강의. 사람을 다 가르쳐 줄수 있는 총명함이 있습니다. 머리가 되게 뛰어나요. 그냥 지혜로운 데가 많죠. 또 학문이 또 세요. 성공.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죠. 근데 고향을 일찍 떠나야 되겠죠.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나서 한양성리 올라오는 거예요. 말은 나서 제주도를 볼거 사람은 한양성리를 보내래.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객지생활에 빈곤하지만 올라오라는 거. 그리고 화개살에 이게 낀 사람들이 아 정말 자존심 하나 짱 끝내주네. 강하다요. 이루어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살아. 고집이 세죠? 이 고집을 어떻게. 내가 왜 굽혀? 안 해! 싫어! 내가 왜 가? 아주 고집이 너무 세죠? 그거 사람들한테, 야, 이래면 자기가 한번 유혹에 빠져들면 집도 절도 없어. 돈다 갖다 탕진할 수 있고. 안 빠지면 또안 빠져. 꼬셔봐라, 내가 넘어가라. 이러고 있는 오기. 이게 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때는 좀 행동에 좀 집착이라 그래야 될까? 어떤 일에 몰두 집착이 너무 심할 수 있어요. 근데 좋다 나쁘다는데 성격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요거를 잘 벗어나면 큰 화를 면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개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똑똑하니까 이 자격증이나 뭐 교수나 뭐 이런 연구 이런 게 집중력이 되게 좋으니까 나쁘지는 않다는 건데 근데 꽃이 폈다가 지니까 아깝다는 거죠. 지는 꽃이 아깝죠. 만발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면 가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다 덮을 개죠. 그러면 그다음에 또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그랬어요. 오, 펴요. 다시 피죠. 인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기복 뜻에서 내 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반복에 대해서 칠수 있는 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최고 제가 추천한데 부적 같은 것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덮을 게 이거니까 내가 인기가 있고 똑똑하잖아요. 어디가 쓸모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부적을 지녀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뭐 인동살이라든가 이게 다시 인기살 돈으로 이거를 다시 엎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옷을 많이 입는다 그러면 약간의 그 황금 색깔 옷이라든가 아니면 검정색 옷을 주로 입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재물과 모든 일이 안정권으로 갈수 있는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색이 검정입니다.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그래서 화개살은 사주에 들어있는 게 용, 개, 소. 양띠분들은 화개살의 사주를 타고났습니다. 살은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로 화개살이라든가 인동살을 꼭 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띠에 무엇이 있다는 건 통계적인 건 알고 가십시오. 네, 칠성암 매화보살이었습니다.